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복음 27강 중에 3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이 왜 기록됐냐?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은 이 세상에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고, 신약 복음서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까지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다시 재림하실,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곳곳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는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복음. 가스펠이 뭐냐? 더 가스펠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죄인이 된그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평생 마귀에게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 되었어요. 유대교의 경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하나의 큰 위대한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고통당하는 것도 마치 인간처럼 고통당하는 것처럼 흉내냈을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다른 복음, 왜곡된, 변질된,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고, 그리고 생명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만 증언하겠다고 했던 그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다른 변질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증언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당시에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대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단 한 가지 그것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 봐라. 뭐라고 쓰여져 있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왜 기록됐는지 그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성경 속에 기록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해요. 오늘은 3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여러분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서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죽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인생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도대체 이 질문은 2000여 년 동안 신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 논쟁되어졌던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저것이다.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이야기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피조세계에 대한 지배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어떤 성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성적이고 자의식적인 어떤 부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관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자체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그 논쟁은 맡기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 한 세 구절 정도가 나와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어로는 His own image 또는 The image of God, God's imag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장 6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또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 또 여기도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in the likeness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외모, 형상, 하나님의 닮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한 세 번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같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God is a spiritual being. 하나님은 영적 존재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은 살과 뼈가 있다고 말했어요? 없다고 말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트와 같은 존재예요. 고스트.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킹제임스 버전은 고스트라고 번역해요. 고스트는 좀 안 좋은 말로 귀신이죠. 신이에요. 신. 영. 이블 스피릿. 이블 고스트. 악신, 악령이죠. 그러면 고스트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나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게 영이신가 귀신인가 이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나니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거죠. 육체로. 똑같은 육체이지만 영체죠. 변화체고 부활체. 다시는 썩어서 죽지 않을 이 부활체로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뭐냐면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세상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 그 영혼이 그래서 죽으면 예수님이 표현대로 낙원에 거하게 되는 거죠. 낙원.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을 인정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체처럼 언제 몸이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고 믿음 안에서 순교당하고 믿음 안에서 죽어진 자들을 살려내서 그때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참 독특한 것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영적 존재래. 이렇게 보면 이거를 보면 굉장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부터 지음 받았어요. 땅의 흙으로. 그런데
그건 육적인 존재죠. 육적인 존재. 그럼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바람, 이 하나님의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영. 영인데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A living being이 돼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그 육체 덩어리 안에다가 고기 덩어리 아니고 육체는 고기 덩어리지 거기에다가 생명 하나님의 그 호흡을 푸뉴마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냐면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되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God is the King of Kings.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인간이 피조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사람을, 아담을. 어? 여러분 여기서 5절에 하나님께서 crown him 그랬어요. crown humans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이 표현은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왕관을 쓰는 사람은 왕이죠. 왕.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대요. 그리고 인간의 발 아래 두셨대요. 인간의 발 아래. 이거는 어떤 권력을, 어떤 권세를 줬냐면 왕의 권세를 주신 거야.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해요? 왕이 다스리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어서 그 발 아래 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잖아요. 통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볼 때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상대해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이 왕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첫 번째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왕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왕적인 존재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자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의 권한을 준 거예요.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왕적인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또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스 패밀리, 이사야, 지혜,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존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딱 한 명뿐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귀한 존재로 보냈고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왕자와 공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로 남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 나는 나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 나일 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야. 유일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러분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씻을 때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왕 같은 존재이고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존재인가.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없어. 오직 나의 영혼은 오직 나 혼자 하나뿐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이 한 영혼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되새기고 되새겨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God is the existence like a parent. 창세기 5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대요. 여기에 우리 특별히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In his own likeness, own likeness, own likeness, according to his image. 즉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낳았대요. 그래서 이 관계 사이에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뭔 의미죠? 창세기 5장 3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Eli. 그러니까 일라이의 아들인 거야. 요셉의 위는 일라이. 헬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의 족보가 나와요. 두 가지의 족보. 요셉의 부모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의 족보가 있고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가 나와요. 보통 족보의 기록은 여러분 족보 봤어요? 족보. 족보의 기록은 가장 위에 있는 조상 이름부터 기록되어져서 아래로 내려와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근데 성경의 족보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상하게 누가복음 3장에서만 독특하게 밑에서부터 후손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서 쭉 조상으로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자,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 다음에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 부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누스의 부모는 셋이요. 셋의 부모는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그냥 비슷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인데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피조물과 우리가 다른 인간이 다른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건 처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죠. 첫 번째. 두 번째,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적 존재죠. 세 번째,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크게 낭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심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15절 잘못 썼네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고 그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하나님 그의 본성의 어떤 정확한 대표 representat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에게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표현이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어느 정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위치를 가진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그 첫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거의 좀 뭐 이걸 뭐 잘 어찌 뭐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징을 알고 그래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죠. 그럴 정도의 능력을 첫사람 아담은 죄짓기 전에 갖고 있었어요. 아담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엄청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비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데려가셨어. 데려가. 아담이 그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생물들의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큰 권세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45절 47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됐냐면 The first man Adam became 뭐가 됐어요? A living soul 이렇게 됐어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영혼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 근데 마지막 아담, second Adam, the second, the last Adam, the second Adam인 예수님은 became a life-g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죠. 어쨌든 간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타락 없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인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물어볼 때 가장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야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삶,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큰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 두 번째가 마이크를 좀 켜고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처럼. 두 번째로 육적인 존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 권세. 왕 같은 존재.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해요. 자녀. 우리를 자녀 같은 존재, 자식의 존재로.
자식.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과 비교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죄 없었던 존재, 인간, 죄 없었던 인간, 죄 없었던 최초의 인간의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이게 비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이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인간의 타락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3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인간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타락으로 많이 파괴됐죠. 파괴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뜻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해요. 누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그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 타락한 그 정말 쫓겨난 그 신낙원, 잃어버린 그 낙원,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무슨 왕국이에요? 무슨 왕국? 천년. 천년. 그 잃어버린 신낙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어갈 곳이 천국. 낙원을 넘어서, 낙원을 뛰어넘어 천국이에요. That's kingdom. The kingdom of God. 자, 그걸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 자녀된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와 닮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